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직은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이른 아침에 의성 오일장을 찾았습니다.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주는 따스하고 정겨운 풍경들을 따라 걷다 보면은 바쁜 인생살이의 흔적도 쉽게 마주치는 곳이 바로 오일장이지요.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기행 길을 떠나는 최재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는 지금 경상북도 의성, 의성하고도 의성 오일장 장터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행하다 보면요, 그 지역이 낯설고 사람도 낯설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딱 들어서기만 하면 아, 마음에 그냥 말랑말랑 녹아서 싹 바뀝니다. 예, 또 시장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 보면은 엄마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누님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말 한마디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포근한 마음으로 의성 장단 한 바퀴 둘러보고 의성에서 불어오는 새바람, 그 바람이 무엇인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속으로 레이디 고! 여기! 우와! 예로부터 의성은 의와 예의 고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새롭게 보금자리를 틀면서 새바람이 부는 활력 넘치는 곳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불어오는 봄바람과 함께 젊은이들이 일으키는 새바람 맞으러 의성으로 갑니다. 5일마다 한 번 의성 장난이 돌아왔습니다. 우! 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와! 아이, 따뜻해. 야, 이건 아주 맛있게 생겼죠? 야, 옥수수가 너무 잘 지네 그냥. 응? 야, 이거 아주 추우니까 이 김 모락모락 나는 게 너무 정겹고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옥수수 빵을부터 빵만 쭉 파시네. 아, 맛있는 과자 주전부리가 여기 있다. 누룽지도 많이 나왔어. 야, 이거는 내가 보니까 국가빵 같아요. 이것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국가빵. 어, 이거 맛 좀 볼 수 없어요? 사장님 어디 가셨어? 옛날엔 국가빵이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다 아시죠, 사장님도? 예? 요즘들 국가빵 많이들 찾아요? 네. 이게 다 옛날 향수 때문에 이게 빵 찾는 거예요. 옛날엔 붕어빵도 있지만 국가빵이 절 더 오래됐어. 우리 중학교 때는 국가빵 먹는 애들이 그때 붕어빵 없어서 그 오직 국가빵이지 뭐. 그러니까 여기 오니 의성 오일장 오니까 이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고 또 국가빵을 맛을 볼 수가 있어서 어. 약간은 제가 흥분해 있어 지금. 장난 들으면은 장이 너무 정겹잖아요. 제가 한번 이거 맛을 좀 볼게요. 야, 모락모락 김이 다른 이 국가빵. 이 보드랍고 달달한 맛은 어쩜 세월이 가도 하나도 안 변했을까요? 반가운 추억의 맛이었습니다. 아, 맛있어. 역시 국가빵. 네, 고맙습니다. 많이 파시고 오늘 아주 대박 나세요. 이거 뭐야, 도움이야? 도움까지 고맙습니다. 야, 아주 한 보따리죠. 5천 원에 한 보따리야. 요즘 보세요, 이게 얼마나 김이 모락모락 나르면서. 일단 우리 상인회장 만나면 한 몇 개 좀 드려야 되겠다. 야. 제가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주전부리하는 맛에 오일장 구경이 더 재미난 것 아니겠습니까? 와, 아침에 먹고 저는 많이 일찍 점포들을 일찍 피셨네. 한번 있어봐. 이 의성에 오면은 의성에 명물이 있어요. 제가 그거 좀 보고 싶어서 오는데 어디 있나? 아, 저쪽 있네. 저쪽에 의성 마늘이 있어요. 의성 마늘. 안녕하세요. 야, 의성 마늘. 야, 이거 실하다. 이거 의성 마늘이지 맞죠? 야, 의성 마늘이 이거 직접 농사 지으신 거예요? 직접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야,
이거 의성 마늘이 매워요. 시집살이가 매워. 응? 잘 모르겠어요. 아, 의성 마늘이 더 매울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드세요. 아니, 아니야. 따끈따끈해. 따끈따끈해서. 아이고, 예. 의성 마늘 자랑 좀 해. 왜 의성 마늘이 유명한가? 맛이 나왔답니다. 다른 데보다. 아, 마늘 맛이. 예, 맛이 나왔다. 맛이 나요? 예. 향이 좋고. 아, 향이 좋다. 예, 예. 예. 향이 좋고 맛이 좋고 더 매웠고. 의성 마늘 자랑을 끝도 없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의성 육종 마늘은 단단해서 저장성도 좋고 알싸한 맛도 좋고 코로나도 쏙 물리친다고 하네요. 예전에 비해 지금은 많이 약화되었지만 의성 오일장은요 여전히 지역 상권을 이끄는 중심 시장이고요 볼거리 먹을거리로 사람들을 반깁니다. 자, 의성의 오일장을 제가 둘러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회장님 만나기로, 상인 회장님 만나기로 했는데. 아이고. 어, 회장님이시죠? 대배우님 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딱 뵈니까 상인 회장님 같아.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의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야, 근데 의성이 이게 상설시장이죠. 근데 오늘은 제가 알기에는 이슬장이라고 들었어요. 의성 아, 네. 오일장. 여기 의성이 예. 장이 생긴 게 예. 우리 그냥 보통 알기는 1946년도에 아, 해방 직후 예, 예. 예. 생기기 시작해서 의성 전통 공설시장으로 명명이 된 거는 1965년도부터 65년도에 예, 의성 어. 전통 공설시장이라는 명칭이 얻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 시장이 오면요 대개 오일장에 여기저기 소문난 거 인기 있는 그런 품목들이 많잖아요. 어? 저는 그러면 여기 의성 오일장에는 뭐가 인기가 있고 어떤 게 제일 소문난 건지 좀 저한테 소개 좀 해주실래요? 뭐예요? 먹거리로서는 의성의 그 유명한 전국의 유명한 닭발 골목이 있고 닭발? 예, 닭발 골목이 있고 닭발. 닭발은 갑자기 또 구미가 또 당기는데 예. 요즘도 석쇠를 넣고 직접 연탄불에 구워 불향을 가득 입힌다는 의성장의 명물 닭발구입니다. 장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네요. 어, 회장님이 소개해 주신 데가 여기구나. 예. 여기가 예.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닭발 골목. 아, 여기가 닭발 골목에서 이 집이 또 야, 대단하네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음식 만드시는데 죄송합니다. 아유, 멀리서 오셨네요. 이게 다 닭발이에요? 예, 예. 야, 닭을 도대체 몇 마리 잡은 거야, 이거? 닭이 두, 닭 한 마리에 팔이 두 개니까 이거 몇 마리가 소려봤어, 이거 엄청. 그렇죠. 닭들 고생 많이 한다. 아, 예. 아주 냄새가 너무 고소하고 구수하고. 예. 야, 이거 지나가다 많은 분들이 냄새 때문에 들을 것 같아요. 예, 참. 예? 하루에 이거 좀 몇 마리나 이거 좀 구세요? 예, 숫자로 셀 수도 없죠. 셀 수도 없죠. 예. 의성 닭발이 유명한 거 다 알잖아요. 예, 예, 전국적으로. 예. 왜 유명한 거예요? 예, 왜 유명하냐 하면은 의성에서 의성 마늘. 의성 마늘. 또 재배한 고추. 의성에서 고추. 예. 또 양파. 양파. 가진 양념을 다. 그런 양념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손으로 직접 저 양념을 하는 겁니다. 손으로 여기서. 직접 양념을 해서 다 여기다 배합하는 거구나. 예예. 예. 그래서 맛이 좋은 모양이구나. 어? 그래 양념해서 한 이틀 숙성시켜가지고. 이틀 동안 숙성시킨 다음에. 예, 그래서 구워요. 아, 그래서 구니까 이 맛이 예. 다른 닭발하고 달라요 맛이. 손님들 되게 오시면 그런 맛은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저는 맛은 안 보고 그냥 냄새만 맡아도 이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이야. 예. 맛은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맛 보셔야지. 맛 보려면 안으로 들어가야죠. 예예. 예. 그렇죠. 안, 예. 밥 반찬으로도 최고요. 술안주로도 최고요. 닭발 맛 한번 볼까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럴까요? 예. 회장님 드세요. 예예. 예. 쫀득쫀득 꼬들꼬들 불향을 입혀 구워낸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주 양념이 잘 배했네. 예, 옛날에는. 닭 뼈가 그대로 있었는데 전부 다 뼈를 다 밟고 나니까 이제 먹기도 수월고 예. 하여튼 뭐 최 선생님 입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전 보시는 분들은 다 맛있다 하겠기는 아, 맛있는데요? 예. 일단 고소하고 예. 쫄깃쫄깃 탱탱해 주인장의 푸짐한 인심 덕분에 단돈 만 원어치만 사도 넉넉한 양을 자랑하는데요
외진이 많이 찾는 주말에는 뭐 줄을 서야만 겨우 맛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의성장의 대표 메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날이 되면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 또 한 군데 있어요. 바로 영화관입니다. 영화관이 없던 의성에서 개관하자마자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며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곳인데요. 영화관이 아주 아담하니 예쁘다는데요. 문체부의 작은 영화관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상영관이 딱 두 개밖에 없는 작은 규모입니다. 팝콘 냄새 나고 보니까 영화관이야. 영화관이 규모는 작아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요. 2D, 3D 영화 모두 감상이 가능한 데다가 입장료도 대도시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전국 동시 개봉하는 따끈따끈한 신작 영화를 바로 감상할 수 있는 건 물론입니다. 야, 이걸 아주 어휴, 한 번 따리 갔다. 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여기서 직책이 뭐세요? 아, 저는 여기서 의성 작은 영화관 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점장님이세요? 네. 모든 걸 총괄하는 분 아니야? 네. 그렇지? 네, 여기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극장 언제 개관했어요? 극장 개관은 2021년도 7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뭐 2년도 안 됐네. 네. 여기는 그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시겠죠? 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십니다. 네. 뭐 아직도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한 번 오신 분들은 계속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영화관 개관 전에는 여기 의성에 사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영화를 보셨어요? 좀 멀리 가셔야 돼요. 뭐 대구로 1시간 운전하시거나 안동으로도 1시간 걸리니까. 안동까지? 대구까지? 네. 야, 그때는 참 불편하셨겠네요. 네, 맞아요. 낯선 여행지에서 영화관을 방문하는 것도 아주 색다른 여정이었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아담한 상영관에서 영화 한 편 추천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의성에 짠하고 나타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꾸려가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어요. 청소년 대상의 동아리 활동과 이 청년 교육을 하는 플랫폼이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활동도 함께하는 주민 밀착형 복합문화 공간이었는데요. 그간의 활동들을 이 사진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관계 되신 분입니까? 네, 저희 공간을 운영하고 또 의성에서 청년마을이라는 남한의성이라는 청년마을 운영하고 있는 권예원입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네, 여기는 원래 의성 주민분들은 다 알고 계시던 큰 가구점이었는데 여기가? 네, 네,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저희가 그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공간. 네.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를 통해서 의성에 보금자리를 튼 후에 의성 지역민들과 부대끼며 뜻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의성 청년마을 남한의성은 남한의 삶을 살고 싶은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남한의 성을 쌓는 그런 공간이 되고 싶어서 이름을 남한의 성이라고 지었는데요. 남한의 성. 네, 남한의 의성도 해가지고. 남한의 의성, 남한의 네. 성. 그럼 앞으로 해나갈 일들이 꽤 많고 뭐 계획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네요. 아, 네, 그럼요. 무슨 일들을 할 거예요? 저희는 작년부터 이제 시작한 청년마을을 내년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해나갈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는 20대 청년들이 특히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거나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더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더 행복할까를 고민할 때 그냥 서울에서나 아니면 대도시에서만의 삶이 다 아니다. 이곳 의성에서도 또는 로컬에서도 너가 정말 원하는 삶을 스스로 펼쳐갈 수 있으니까 여기 와서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보지 않을래?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해도 내년도 그런 일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다 여기에 거주하시는 고향이 여기에 계신 분들인가? 의성에? 저희는 다 타지역 사람들이에요. 타지역? 네, 전부. 다 타지에서 오셨어요? 네. 의성은 다른 농어촌처럼 고령화 인구 감소를 겪고 있긴 하지만
최근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어 여러 활동을 펼치면서 활기 넘치는 고장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 사업가들도 대도시에 살 때는 몰랐던 야 여기가 우리 동네다 라는 이 소속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네요. 또 다가오는 새봄에도 의성 지역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 자두 같은 의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상품을 출시하는 데도 아이디어를 보탰다고 하니까 참으로 기특한 젊은이들이 아닐 수 없죠. 젊은이들이 일으키는 새바람은 의성 곳곳에서 불고 있는데요. 의성의 특산물도 널리 알리고 의성을 더 잘 살게 만들 젊은 청년들은 평야가 넓기로 소문난 이 안개 지역에도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야, 시댁네 기축가 나무랑 왔는데 안녕하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난 수제 맥주집이라고 왔는데 집이 이렇게 보니까 가정집은 아닌 것 같고 맥주집 같지도 않고 그런데 저 안에 보니까 인테리어가 맥주집은 같은데 공장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는 집이에요, 여기는? 맥주 공방입니다. 만드는 곳이에요. 맥주 공방. 네. 맥주 마시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공방. 근데 이게 무슨 나무 이렇게 지저분해. 여기 뭐가 걸려. 널어놓은 거야. 뭐야, 이거. 이게 말랐는데, 원래는 초록색으로 아주 푸릇푸릇하게 예쁜데. 한여름에. 네, 맥주에 들어가는 홉이라고 하는, 맥주 꽃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작물이에요. 홉? 네, 홉. 홉이 뭐야? 홉이 이제 맥주를 드실 때 쌉싸름한 맛이 나고, 또 막 향긋한 향이 나는 것들을 이제 주관하는 아주 작물 같은. 아주 필요한 거니 맥주에 꼭 필요한 꼭 들어가야 필수 되는 재료예요. 홉. 네, 홉. 아, 홉이 들어간 맥주가 제대로 맥주가 되겠군요. 네, 무조건 법적으로도 들어가야 돼요. 법적으로도. 네. 근처에 있는 홉 농장에서 이 조달한 홉으로 4년째 이 수제 맥주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야, 서울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던 김예지 대표는 청년 창업에 공모해서 이곳 의성에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자, 이게 지금 맥주 만드는 과정에 지금 이게 첫 단계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리예요. 보리. 네. 보리 갈은 거. 보리 간 거고 이게 이제 물에서 당이 우러나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 효모를 넣을 건데 효모가 보리에서 우러난 이 당의 물을 먹고 발효를 하면서 소화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알코올과 탄산이 맥주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과정은 이제 잘 당이 우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분쇄된 보리를 뭉치지 않게 이렇게 살살살 넣어주시는 것부터 해주시면 되세요. 예.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케이. 이거나 그 지금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죠? 네, 맞아요. 근데 이걸 어느 정도 양이 해야 되는 건가? 꽉 채우는 건가? 도수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4.5kg 정도 썼고요. 예상 도수를 4도에서 4.5도 정도. 이거 오늘 그럼 우리가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은 바로는 안 되고 언제요? 발효되는 과정이 며칠 걸려? 3주 정도 잡으세요. 3주? 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성에 아니 서울 갔다고 다시 와야 되겠다. 네, 다시 오세요. 그 차비도 안 나오겠는데. 의성 수제 맥주 먹자고 차비 몇만 원 들여서 오긴 좀 그렇네. 그치? 아니면 택배 하면 되지 뭐. 맥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네, 한번 맛 한번 보시겠어요? 그럼 왔으니까 맥주 먹어야지. 네, 그럼. 안주 필요 없으니까. 네, 맛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제 맥주를 처음 접하는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몰려온다고 하는데요. 지역 특산물인 안개살이 들어가서 더욱 특별한 맥주였어요. 네, 드셔보세요. 야, 아기다리, 고기다리, 맥주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물이 빠지도록 그냥. 기대하고 고대하던 이게 수제 맥주. 요거는 안개 평야라고 하는 이 동네가 안개라서 네 안개 평야에 쌀이 아주 많이 재배가 되고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럼 여기 재료가 쌀이 들어가 있어요? 쌀이 들어간 이제 라이스 에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 굉장히 과실향이랑 꽃향기도 있고 또 곡물의 구수한 맛도 나고 가볍고 아주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맥주 스타일이에요. 오, 스윗. 달콤한 과실향과 꽃향기가 안갯살의 고소함 속에 어우러진 시원한 한 잔이었습니다. 몽롱김이 아주 부드럽고 좋다. 쏙 넘어갈 때 그 향기가 있고 쌉싸름이 일반 그 우리 먹는 병맥주나 이런 거보다 또 다른데 또 다른 맛이다 이건. 네, 그게 이제 홉이라고 하는 작물에서 나오는 쌉싸름한 맛이에요. 자, 건배! 네. 권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안갯살 맥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맛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시판된 병맥주는 구매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3일 동안은 맥주 펍을 연다고 하니까 의성 맥주 한 잔과 함께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원한 경험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와 안개 평야의 생명력 가득한 기운이 새봄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합니다. 와, 이거 무슨 뭐 딸기야? 뭐야 이거 무슨 공장인데? 에? 와, 이건 기업형 딸기밭이에요. 와. 봄은 여기서부터 오는데, 봄은 여기서부터 오는 것 같아. 둘째 날 여정은 거대한 딸기 스마트팜에서 시작합니다. 맛 좋고 빛깔만 좋은 딸기가 아니라 청년들의 꿈이 함께 연근 아주 특별한 딸기를 생산하는 곳인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요즘 작업하고 계시는데 미안해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작업이 무슨 작업이에요? 지금 해가 따고 예. 꽃 적과하고 예. 뭐 노엽 따고 노엽 정리하고 노엽이라는 건 이거 시들은 거? 네. 오, 그래요? 네. 이거 먹어볼 수 있어요? 네, 따서 요거 이제 이렇게 살짝 꺾으시면 떨어지거든요. 와, 이거 설탕이다. 와! 엄청 다네. 오.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는 이제 딸기 창업하기 위해서 교육받고 있어서 아, 청년 창업, 네. 창업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돼요? 더 있어야 돼요? 내년 5월까지 교육이 있어요. 1년이 일선이 있어야 되겠네. 네. 어디서 오셨, 여기가 고향이 여기예요? 원래 여기서 태어났었는데 대구에서 지내다가 아, 대구에서? 네, 이번에 딸기 이거 창업하려고 들어왔어요. 창업하려고? 네. 어때요? 해보니까 좀 힘든 거, 세상에 쉬운 건 없지만은 네. 많이 어려워요. 어려웠죠? 네. 농사 경험이 1도 없다가 네. 시작해서 배우는데 좀 어려움이 처음에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만 속달됐겠네. 네, 교육을 계속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조금 적응이 됐어요. 네. 이 스마트팜에서는 딸기 농사 청년 창업을 위한 실습 교육을 지원하는데요. 교육 과정을 잘 마치고 의성에서 자리 잡은 뒤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청년만도 꽤 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뭐 큰 감흥은 없었는데 네. 하면 할수록 이제 좀 네, 재밌고 딸기 네. 아,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몇 년 차예요? 저는 이제 횟수로는 4년 차고. 여기는 완전히 그럼 코치네. 제가 이제 멘토로 지금. 아, 멘토로. 재미있으시죠? 응? 저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의성 자랑해봐요. 의성이요? 일단 교통이. 일단 교통 좋잖아요. 네, 교통이 뭐 어디로든 갈 수 있게. 그렇죠. 고속도 사통팔달이야 여기.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경북 지역에서 보기 드문 평야 지역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안개 평야가 있어가지고. 맞아. 쌀이 또 좀 유명하고. 안개쌀이 유명하죠. 쌀이 유명하고. 그리고 대구보다 좀 추울 때는 더 춥고 더울 때는 더 더워서 과일들이 맛있습니다. 아, 과일이, 일교 차이가 많이 나서. 아, 과일이 네, 맛있다. 그래서 농사 짓기에 좀 유리한. 그렇죠. 근데 네. 이 의석에 여기가 좀 안개죠. 네. 안개에 이런 수만 좀 뭐 농장이 많이 있어요? 네, 의성 전체로 해서 요 교육 통해서 한
지금은 한 40농가 정도가 네. 생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렇게 지금 교육 받으시는 분들까지 하시면, 창농하시면 올해 안에 한 50농가 정도. 50농가. 네. 아, 꽤 많은 거죠. 네네. 온실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양액 재배와 수경 재배 기술로 이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식탁 뿐이 아니라 홍콩에 수출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거. 네? 우리 농업을 지키는 젊은이들 화이팅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곳은 전국의 반려견인들이 눈여겨봐야 할 곳이에요. 바로 전국 최초 최대 규모의 펫 공원입니다. 이게 다 반려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축 건물이고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 때문에 여기서 근무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반려견의 천국이에요. 아, 이쪽에 아마 훈련하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들어가 볼까요? 마침 프리스비 시범이 있었는데요. 옳지, 하니. 랄랄랄라. 뽀뽀. 이곳에서 키우는 반려견 하니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오케이, 니로. 에이, 꺼. 고고고! 고고! 고고! 굿굿 굿!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엎드려. 와, 지금 이거 저 반려견 훈련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이 프리즘이라고 예. 이렇게 원반을 던져서 강아지가 이렇게 물어오는 그런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아, 물어오는 훈련. 예, 이건 예. 아무나 시켜도 되나요? 꼭 저기 조교님이 해야 되나? 아니요. 이제 얘는 원반 이렇게 물어오는 걸 워낙 잘하는 아이라서 예. 사람이 원반 던지는 연습 조금만 하시면 예.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 제가 한번 해볼까? 예, 제가 원반 던지는 법부터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원반 한번 잡아보시고요. 예. 제가 일단 원반 이렇게 뒷면 보시면은 손가락 세 개를 이렇게 걸치시고요. 검지 손가락 이렇게 앞으로 내미시고 이렇게 하니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명령어를 하니 뒤로 하면 하니가 다리 사이로 이게 하니예요? 지나간 맞습니다. 아, 보도콜리 하니입니다. 하니. 예. 다리 뒤 하니 뒤로 하면 이렇게 하니 뒤로 이렇게 명령어를 내리면은 다리가 이렇게 뒤로 가거든요. 자, 다리 사이로 가서 앞으로 쭉 나가는데 하니 뒤로 할 때는 왼발이 앞으로 있다가 원반을 던지시면서 반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쫙 뻗어 주시면 돼요. 예. 하니 한번 불러 주세요. 자, 하니 고. 하니. 자, 고. 하니 뒤로. 자, 뒤로 뒤로 뒤로. 하니 뒤로. 원반을 아, 다리 사이로 살짝 넣어줘. 자, 이렇게 네, 뒤로 앞으로 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아이고! 나 때문에 그렇지. 다시 한 입 불러주시고. 아니! 아니! 자, 아니, 나! 원노탈! I'm sorry, 오케이? 자, 한 입 뒤로! 자, 한 입 뒤로! 살살 던지신다 생각하시고. 아, 이렇게! 고고고고고고고! 나이스! 나이스 캐치! 한산물이 좋아하시죠. 하니 올라. 던지는 사람은 그렇고 잡는. 우리 하니가 원반 캐치를 워낙 잘하는 아이라서 잘하네요. 예, 사람이 이제 조금만 연습하면 진짜 실제 대회도 나갈 수 예. 있는 아이입니다. 아, 그래요? 예예. 야, 이 사람들이 오시면은 이 반응이 어때요? 그럼 프리즙이 개가 직접 이렇게 원반을 던지고 시범을 보이는 거를 뭐 이렇게 일반 분들은 잘 많이 보지는 못하시니까 그렇지. 우리 한이랑 이제 한이 담당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고 네. 보시면서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네.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워낙 이제 넓어요. 장소가 넓고 이렇다 보니까 여기 테크 따라서 산책도 하시고 아무래도 이런 강아지들끼리 올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강아지들이랑 이제 친분을 지내면서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여기 오시는 보호자분들이 다른 강아지 만날 놓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저희 수영장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장? 예, 여름에는 이제 보호자분이랑 반려견이랑 같이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또 수영하러 많이 오시고 모두의 천연잔디라 폭신폭신하고 반려견들이 뛰어놀 때 충격을 줄여주고 다양한 장애물 놀이 공간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거 우리 저 반려견 들어올 수 있는 무슨 기준이 있어요? 뭐 일단 입장이 불가능한 견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적 5대 맹견으로 지정된 이제 맹견으로 지정된 5대 견들은 입장이 아예 불가능하고요. 맹견들은 불가능.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소형견 대형견 시설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일을 분리해서 소형견 입장일 따로 대형견 입장일 따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그것도 날짜 들어오는 입장이 다르군요. 예, 예. 아무래도 소형견 대형견 이렇게 같이 놀다 보면은 사소한 사건 사고 이렇게 많이 일어날 분란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분리해서 이렇게 입장일을 차이를 두고 받고 있습니다. 축구장 6개 정도의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공원 한쪽에는 개별 울타리가 있는 반려견 동반 캠핑장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젠 캠핑도 소중한 반려견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펫카페에는 반려견의 기념일을 축하하는 파티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날 예약만 하시면 됩니다. 자식처럼 소중한 반려견과 드넓은 자연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고 싶다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이어지는 길끝에서는 또 어떤 여정을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감이 여행을 풍요롭게 하죠. 벽화가 그려진 모퉁이를 끼고 안개미술관을 마주합니다. 목욕탕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미술관으로 새롭게 개관을 했는데요. 이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전 내력을 알 수 있는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1981년 개업한 후에 40년 가까이 목욕탕으로 운영되었던 공간은 신선한 새바람을 일으키는 참신한 변신을 했습니다. 와, 와, 이거 옛날 목욕탕을 예전 그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둔 채로 이렇게 전시장을 만들어 놓은 모양이에요. 이거는 샤워장 같아. 이건 온탕 보니까, 이거는 냉탕, 이거는 사우나실, 여기도 전기탕. 그래도 있을 건 다 이거 골고루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야, 이 안에 또 이 온탕 안에 여기도 또 그림이 있어요. 전시해 놨어요. 저 얼굴들 얼마나 뜨겁겠어, 정말. 그 예전에 그대로 목욕탕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놨어요. 그냥 그 자리에다 이제 그림을 전시해서 전시장을 만드는 거야. 남들은 또 독특한데. 지역 작가들에게는 아주 좋은 전시 공간으로 거듭났고요. 목욕탕에서 인사를 하네요.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군민들도 막 생소하고 의아해 할 거야. 왜 목욕탕을 개조해서 전시장을 만들었을까 하고. 응? 반응 어때요? 이제 81년도부터 2019년까지 한 40년 정도 목욕탕으로 운영이 됐던 공간이고 그 이후에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폐업을 해서 비어 있던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이제 저는 그 전시 목욕합니다. 뭐 전기 사우나 이런 글자들 그런 폰트들도 지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폰트 그 창의 모양 이런 것들도 너무 예뻐서 보존을 하고 싶어서 그대로 놔뒀는데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개관을 한 지가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도 1년 됐어요? 네네. 아침에 가끔씩 그 목욕 바구니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 재밌어요. 네, 어떤 할아버지도 최근에 또 그 전동차 있잖아요. 타고 오셔가지고 목욕하냐고 또 아침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청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욕 안 해요 하는데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아 오늘 안 한다고 이제 그러면서 또 가셨어요. 언젠가 또 한번 다시 오시는 데 있네. 또 계획 또 가지고 계세요? 무슨 다른 어떤 활동을 하실 건가? 저는 이제 제가 여기를 운영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귀국해서 한국에서 지내보니까 저 같은 이런 신진 작가들에게 전시 공간이 잘 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신진 작가들을 섭외해서 이 이제 목욕탕 여기가 폐 건물이었고 예전에는 사용도가 많았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잘 활용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작가분들을 섭외를 하고 있거든요. 모셔서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전시를 바꿔가면서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이제 회화 작가니까 제 나름으로 이제 그림 그리는 활동도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는 문화 예술 전시 관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실생활에 가깝게 어르신들이 이제 가끔 지나가다가 오셔서 전시를 보고 가시면서 평가를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예술이 조금 스며들게 하는 게 이제 제 과제죠. 봄바람과 새바람이 함께하는 여정에 든든한 먹거리가 빠질 수 없지요. 2년 전에 문을 연 곳인데 문을 열자마자 의성의 대표 맛집이 된 곳이에요. 아버지의 고향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만두 가게를 연 김진우 대표. 서울에서는 와인과 요리 잡지의 편집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이 만두 가게가 단번에 의성 최고의 맛집이 된 비결은 바로 만두를 아침마다 직접 빚어가지고 손님상에 내기 때문이죠. 만두 반죽을 하는 건 아버지의 몫이고 그리고 딸 진우씨가 만두를 빚으면 어머니는 모양을 잡아가지고 속이 꽉꽉 들어찬 세 사람의 합작품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 오면은 특별하게 시키는 뭐 주문하는 메뉴가 있다고 얘기 들었어. 뭐예요? 네, 메뉴판에는 없는데 맹고 세트라고요. 맹고 세트? 네. 맹고 세트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저희 손님들이 제일 많이 이제 찾으시는 메뉴들인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단골 손님 한 분께서 매번 오실 때마다 저번에 먹었던 그 세트 그대로 달라라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인상적이어가지고 예. 저희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원어민의 발음을 한번 맛을 살려서 들어보셔야 돼서 잠시만요. 아빠. 아빠가 원어민이에요? 네, 경상도 말로. 맹이라는 말은 이 지역 사투리인데요. 네. 맹고세트. 맨날 그 세트, 그 맹. 네, 지난번처럼 고세트. 맹고세트. 그래서 맹고세트. 예. 맹고고. 맹고세트로 준비해드릴게요. 맹고세트. 맹고세트. 네. 그래, 맹고세트 하나 좀 주세요. 네. 먹게. 맹고. 버섯 만두 전골, 가전 채소를 곁들인 냉채소유, 튀김 만두가 바로 맹고 세트라고 합니다. 우와, 이게 맹고 세트. 보기만 해도 아주 먹음직스럽죠? 야, 그런데 이 다른 이거 보니까요. 네. 와, 아주 무슨 만두를 이렇게 속을 꽉 채운 것 같아요. 네, 꾹꾹 눌러서 빚고 있어요. 큼직해서 한 입에는 다 못 먹겠더라고요. 이야, 아주 속이 꽉 찼어. 옛날에 어머님이 빚어주던 시골 만두 같아요. 꽉 찬 거 보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좀 소소하게 농사를 짓고 계셔서. 네. 아버지가? 네. 그래요. 그래서 재료 중에 이제 뭐 제철 재료는 좀 활용해서 하고 제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이제 얼마 전까지도 두 달 동안은 배추도 저희가 직접 배추, 부추 네, 이런 거는 네. 아마 제철이니까 네, 직접 재배하시는구나. 네, 여기 이제 깻잎이라던가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길러서 사용하는 편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삭이 고추의 아삭이. 이제 매실청 같은 경우도 매실 저희가 직접 담근 걸 매실을 수확해서 매실청을 담가서 양념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여기 이제 겨자 소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들었는데 거기 달걀은 아빠가 이제 토종닭을 기르셔서 네, 유정란을 또 키우는구나. 네, 유정란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정직한 재료의 맛과 함께 음식에 대한 소신도 함께 엿볼 수가 있었죠. 앞으로 뭐 이거 잘 되고 그러면 다른 또 계획도 가지고 계시겠죠. 무슨 계획 또 있으세요? 큰 욕심은 없고요. 네. 지금 이제 오실 때 젊은 분들은 부모님을 모시고 오겠다고 이제 인사를 하시고
어른분들은 어르신들은 이제 자제분들이 또 댁에 오시면 같이 손잡고 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이제 의성 지역 주민분들이나 의성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좀 믿고 찾아주실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되었으면 네, 그게 계획입니다. 네. 손님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도 만두 속처럼 꽉 찼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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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심히 가십시오. 예. 따뜻한 대웅까지 해주셨네요. 아, 이게 든든히 채웠으니까 또 어딜 가나. 다음 촬영지로. 맹고 세트 다음에도 한 번 더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든든하게 속을 채우고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이번에는 의성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음료를 선보이는 것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자, 요즘 젊은이들이 주문하는 것처럼 시그니처 메뉴가 네. 뭐예요, 여기는? 여기 안개쌀로 만든 안개쌀 네, 만든 쌀 음료인데 오르차타라고 저희 시그니처 메뉴거든요. 오르차타. 네. 그거 한잔 맛보세요. 네. 맛 좀 보죠. 뭐. 네, 준비해드릴게요. 저도 앉을게요. 최성신 대표는 의성에 먼저 자리 잡은 후에 남동생을 영입했고 지금은 남매가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는 안개쌀과 견과류를 이용해서 만든 스페인식 쌀 음료 오르차타. 자, 아까 내가 저 요즘 젊은이들이 주문 방법 시그니처 메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시그니처 메뉴가 이거에 세 가지예요? 네, 지금 세 가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소개 좀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밀고 있는 오르차타라는 쌀. 아, 이게 오르차타. 네. 아, 쌀. 안개쌀. 네, 맞아요. 네. 안개쌀로 만든 음료고 이거는 오르차타 슈페너라고 이제 라떼 위에 오르차타 크림을 올린 커피 음료예요. 그리고 이거는 의성 옥사과를 넣어서 만든 옥사과. 네, 애플 레몬 티 이렇게 세 애플 가지. 애플 레몬 티.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 안개 쌀로 비빈 거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오르차타 오리지널에? 네, 맞아요. 이름은 이국적인 메뉴지만은 맛은 아주 한국적이었어요. 쌀 맛 나는데? 아, 그래요? 진짜 쌀 맛이 나. 안개 쌀의 고소함이 그대로 배어 있더라고요. 이거 개발하셨어요? 이게 원래 오르차타라는 음료가 스페인이랑 멕시코 이런 곳에 전통 음료 있는데 저희 방식으로 좀 바꾼 거예요. 레시피를 좀 더 추가하고. 그럼 스페인이나 멕시코 쪽에서 어디 공부하셨어? 사셨어요? 이게 쌀 음료를 개발하다 보니까 특이한 게 이게 있더라고요. 이제 안개에서 쌀 재배란 게 엄청 많아요. 안개가? 네. 제일 알릴 수 있는 게 쌀이라 생각해서. 안개 쌀이 네. 유명한 모양이죠? 엄청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네. 메뉴 개발도 남매가 함께 아이디어를 모았는데요. 모두가 좋아하는 지금의 맛을 내기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네요. 계획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이게 잘 되면 무슨 계획을? 저희는 일단은 현재에 집중을 하면서 일단 집중한다. 네, 좀 차근차근 키워나가서 또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뭐 서울에서도 드실 수 있고 대구에서도 다른 드실 지역에서 수 있고 네, 그걸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안개쌀로 만든 이 고소한 음료를 먹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봄이 한두 번 더 오면은 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낡고 퇴색된 골목에 꽃이 가득한 화단을 만들고 벽화를 그리고 골목을 단장하기 위해 동네 분들 모두가 나섰다면은 참 의미 있는 일이죠, 그죠? 이 골목 저고리 바로 그런 곳이에요. 야, 그냥 동네가 이 벽화가 화려해요, 그냥 동네가 살아가는 것 같아, 살아 있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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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를 또 예.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앉으시죠. 예. 앉으세요. 예. 아야야야야.
자, 이 동네 이게 걸어 올라오다 보니까요. 예. 동네가 정돈이 참 잘 됐네요. 아, 예. 동네가 좀 잘 사는 동네 같아요. 옛날에 뭐 잘 살았어요? 옛날에는 요 앞에 들판이 늘은 들판이 있어가지고 예. 아주 잘 살았습니다. 요즘은 다 그럼 뭐 농사짓는 분들이었나요? 그 전에는 다 농사 지으셨는데 부촌이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부자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주민들께 단합도 잘 되고 예. 또 이웃간의 정도 있고 아주 네. 그런 동네입니다. 아주 의성에서도 굉장히 화목하고 그런 유명한 동네죠. 예. 예. 요 꽃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골목 정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네. 이 정원의 중요한 의미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네. 꽃도 심고 또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한 그런 주민들이 만든 공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골목인지 정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화들짝 보기 좋게 변신을 꾀한 집집마다 화단마다 꽃이 가득 피어서 꽃동네를 이루는 찬란한 광경을 올봄에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요 골목 정원 같은 요 정원 같은 경우는 바로 요 집에서 여기 나와서 이제 물도 주고 네. 예, 아, 뭐, 자기 집 앞에 예, 예 자기 집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누가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집 앞에 건 자기들이 관리해야 예, 되는데. 예, 예. 아, 반갑 이장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예. 그때 동네가 아주 예뻐서 여기 누구네 집인가? 또 이장님이 어디 계신가 찾다가 일부러 한번 뵙고 가려고 들어왔습니다. 예. 이 동네 보니까 이 꽃을 다 이 동네 주민들이 심었다면서요. 예, 주민들이 어? 네. 좀 협동심을 해서 그렇게 좀 심었고 네. 모든 기원은 우리 이웃 사촌 지원센터에서 센터에서 예, 기원해 주시면 우리가 이제 그런 그게 이제 노력은 우리가 다 했어요. 그렇죠. 협동이 잘 되는 거죠. 네, 지원해 네. 주고 여기서 노동으로 대가를 네, 다 치르고 네,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동네를 예쁘게 만들어줬어요? 골목이 옛날에는 이 골목이 제일 교육이 좋은 골목으로 이게 태어났었거든요. 네. 그렇게 주변에서 이 골목에 와서 사는 것을 희망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 그런데 이게 자꾸 어떻게 돼가지고 애기들이 없다고 이 골목이 아, 예. 죽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아 이것을 예, 골목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센터장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게 됐어요. 좋은 아이디어로 아주 아이디어가 참 좋으셨어요. 이거 좀 골목 정원 가꾸시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려운 점이 뭐예요?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물을 갖다 주면 옛날 같으면 물을 막 들다 나는데 인지는 힘이 없어 물을 그렇게 못 들다 나가가지고 물을 줘야 돼. 예예. 그래가지고. 난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예, 예. 그 예쁜 꽃가루도 뽑아갈 것 같아. 아니 많이 이뻐서 초대는. 이뻐졌어요? 예, 예. 너 뽑아갔어요? 예예. 어. 초대는 좀 이뻐 보이는데 한 거 피지도 않는데 훔치 가서 얘를 아 그런 경우도 종종 예, 있군요. 예. 예, 사람들이 꽃을 보면 예, 예. 탐내잖아요. 꽃을 기다리고 봄바람을 기다리는 의성에서의 설렘 가득한 여정, 앞날에 대한 파릇한 희망을 얘기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만남이 있어 더욱 풍요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봄을 앞두고 봄바람, 새바람 미리 만나고 싶다면 의성 여행 어떠실까요? 야, 와, 드디어 의성에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봄바람은 속도가요 어린애들 걸음마 정도의 새끼들하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빠름이 있대요. 야, 어제 오늘 1박 2일 동안 의성에서 청년 사업가들하고 만나 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들의 꿈이 성취하기 위해서 일상을 일고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전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이 봄날 의성 국민들에게도 꽃바람, 새바람을 타고 활력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이 최주봉이가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의성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